안녕하세요. UST KFRI 스쿨 박사과정 재학 중인 김윤정입니다. 저는 현재 개인 맞춤형 영양 강화 식품 개발을 목적으로 기능 성분 포집 제형을 제조하고 특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사 과정 때 KFRI와 연구 과제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박사과정 진로를 고민할 때 이렇게 훌륭하게 첨단 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서 훌륭한 박사님들과 연구를 진행하면 스스로도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 분야의 정부출연연구소입니다. 저희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보니까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첨단연구시설 그리고 우수한 연구사가 대거 포진하고 있습니다. 교수 대 학생 비율이 매우 낮아서 밀접하고 가깝게 지도가 가능하고요. 학생들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졸업생들은 박사 후 과정 등을 포함하여서 거의 100%에 가까운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저희 연구기관에 동료 연구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안전성평가연구원이나 보건안건연구원과 같은 국공립 연구소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다수 진출하여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으면서 학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경험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배움의 길을 좀 넓히기 위해서는 출연연구기관에 와서 학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학교에서는 병문 교정이나 투구 비용으로 인해서 논문 작성할 때 좀 비용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UST에서는 학생 역량이 닿는 한 자유로운 논문 투구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 성과 자체를 특허로 출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학교와 다르게 연구소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 매년 과제 평가를 하면서 실적을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실험 양도 많은 것 같고 약간 실무적인 실험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대규모 과제를 하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기능연구본부 맞춤형 식이연구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장호라고 합니다. UST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열정적이셨고 최신 장비들과 가장 트렌드한 연구들을 함께 계신 이제 교수님들과 동료 같은 개념으로 함께 해나갈 수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UST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UST 내에서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세만 있다면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프라나 교수님들 등등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목표를 높게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다루는 과제들이 대형 국가적인 프로젝트이고 새롭고 유망한 분야를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고민을 해야 되거나 좀 도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온다면 저희와도 굉장히 시너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